네, 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나래 나눗택, 네, 증권마련 실적보고서가 공시가 됐죠. 저는 65주를 배정을 받았고요. 수요의 측은 102, 공모 일방횡령률은 24. 물론 이런 수치들이, 네, 상장 이후에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. 네, 그러나, 네, 잘 매매를 해봐야죠. 네, 2월 8일 상장이고, 미래 에셋이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때 제가 많이 참조하는 자료입니다. 네, 가격 분포죠. 수요예측 가격 분포. 17,500원 위로 과연 얼마나 더 있을까? 네, 그걸 보고 감내할 수준을 결정을 하고요. 17,500원 아래쪽은 20%고 위쪽은 훨씬 많죠? 네, 한60% 정도 되죠. 그렇기 때문에 한100 정도 받아도 네, 뭐한 10만 원 정도 손해는 감내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예, 받은 물량이고요. 물론 증시 분위기가 좀 좋다 그러면 더 받았겠죠. 네, 60좀 냈을 텐데, 네, 기존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약간 다 팔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한 거고요. 예, 나래 나노텍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죠. 네, 우리 사주 기관 투자자, 일반 투자자, 뭐 미배정 없이, 네, 실권 없이 다 배제 사이좋게 배정이 됐고요. 우리 사주에 10만 주 정도 배정이 됐는데 10만 주면은 17,500원이니까 17억 5천만 원이죠. 직원 현황을 보면 직원이 좀 많아요. 네, 일반적으로 코스닥 종목 올라오는 종목들 뭐 몇십 명안 되는 종목도 많은데 뭐 271명 네 정도 되면은 뭐 17억 정도는 한 사람당 1,000만 원도 채안 되죠. 뭐 우리 사주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뭐 미달이 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회사 내에서도 뭐 직원들이 뭐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. 네,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한 거죠. 네, 뭐 일단 우리 사주 실권이 없다는 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거는 좋아 보이는 건가요? 네, 저 혼자 좋아하는 건가? 네. 기간 투자자 의무부 하약 기간별 배정 현황이죠. 미약액이 97.4%. 네, 기간도 기존 유통 가능 물량이 많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는 거고요. 일반적인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는지. 네. 총 주식수 1,100만 주, 공모가 17,500원, 시가총액은 2,000억 가까이 되고요. 그간 의무 보유 하약 수량은 5만 7천 주, 거의 없죠. 2.6%고요. 유통하는 주식 수는 600만 주, 1,000억. 네, 계산하기, 생각하기 굉장히 편하네요. 589만 주니까 600만 주로 생각하고, 유통 가능 금액은 1,000억이다. 네, 상장 유통 가능 비율은 53.32%. 웬만한 코넥스, 이전 상장 업체랑 뭐, 비슷한 수준인데, 코넥스 가서도 밀리지 않을, 부끄럽지 않을 수치고요. 네, 빨제비는 0.05. 뭐, 0도 있었어요, 사실은. 네, 뭐, 일단 뭐 수혜지 경쟁률이나 이런 게 공모가 밴드에서 이렇게 상단 하단에서 정해지기 전에 정해진 거고 그걸 보고 아안 되겠다 싶어서 하단으로 정해진 거니까 네그 위에 가격을 낸 기간도 꽤 있고 아래도 있지만 위쪽이 더 많다. 네, 그런 부분은 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청약을 한 거고요.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네한 20%만 먹고 희망사항이고요. 네, 공모가 17,500원에 200%가 된다 그러면 35,000원인데 이렇게 가기는 힘들겠죠. 이런 이전 데이터나 공모를 조금 뭐한몇 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,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진 않겠구나. 네,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2월 8일 상장인데 다행스럽게도 2월 8일이 네, 화요일인데 이날 같이 상장하는 종목이 없어요. 그건 다행스러운 거고요. 지금 뭐설 전에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설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네. 뭐 미국이랑 러시아랑 잘 원만하게 악수하고 하회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뭐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차피 뭐 확률상으로는 안 줄랑 이익을 안 줄랑이 높지만은 네, 그러나 감내할 수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, 적당히 잘 매매를 하고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